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그래도 오지 않고 하루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서 마지막 시대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도 이기고, 또 그럴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애통의 눈물과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느냐, 이쪽에 대한 말씀도 아주 중요하지만, 뭐 받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번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그릇이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면은 썩은 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릇을 순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냥 달라고 때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물리적으로 육체에 더러움이 쌓여 있으면 이것을 금식하면서 씻으라 그랬고, 또 영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룩진 죄악은 어떻게 씻어서 정결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을까?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요엘서에 보니까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두 가지 정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적으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더러워진 이 육체를 정결하게 씻는 방법은 금식하면서 할수 있다 그랬는데, 좀 어렵지 않게 이 독소를 씻어내는 디톡스를 통해서 이 육적인 여러 가지 독소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그릇 속에 얼룩진 죄악의 찌꺼기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마음의 찌꺼기들, 마음의 스트레스들,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씻을 때 그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늦은 비 성령은 굳혀주는 일을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죄의 얼룩이 있어라고 영원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은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다 그랬는데 이 죄책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게 전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그 스트레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는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자그마치 16만 3,342종류나 된다는 거예요. 참 많기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근데 아마 16만 3,342종류 중에서 몇 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얕은 스트레스, 깊은 스트레스 어떻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을까? 뭐 남의 스트레스는 툴툴 털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스트레스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30년 동안 많은 중환자들과 씨름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질병의 밑바닥에는 스트레스가 깔려 있어요. 이걸 풀때 치료가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막연히 풀으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 어떤 깊이까지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조금 전략을 달리하면서 맞춤식으로 풀어봤더니 놀랍게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결하게 씻어지는 그날 드디어 하늘에서 성령께서 치료의 선물들을 보내주시면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예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음 어느 깊이까지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3단계로 스트레스를 나누어서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지금 다 금방 지웠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라도 하나씩 또 하다 보면 이것만 또 일주일 해야 되니까 3단계 이 스트레스 법을 간단간단하게라도 전체를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단계에도 있겠죠. 내 마음의 문 입구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자꾸 얼쩡거리는 단계의 스트레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해결하면 가장 쉬울 거예요. 내버려 두면 금세 들어와서 둥지를 틉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의 문 입구에서 나 좀 들어가면 안 될까 하고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면 제일 좋겠어요? 연구 결과는 이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하면 그냥 그 밀려온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왔어도 신세타령만 하고 아이고 이 인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내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트레스다 이렇게 불렀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스트레스일지라도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건강에 유익한 유스트레스가 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건이 나에게 밀려왔어요. 밀려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밀려온 요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STRESSED, stressed, stress를 받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밀려온 사건이라도 나는 뒤집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DESSERTS,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면서 요 정도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뭐 무슨 재미로 사나? 요 정도야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합니까? 남편, 이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날 암이 싹 번집니다.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분명히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막 한평생 다 살고 걸리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젊은 나이에 걸렸어. 그럼 더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3주 전에 저쪽 힐링센터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첫날은 뭐 와가지고 막 얼굴에 스트레스 써 있어. 우울증 써 있어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울증 얼굴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환해요. 그러더니 마지막 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유방암 걸린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늙어서 걸렸으면 그 치료할 힘도 없을 것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 젊은 나이에 유방암 걸리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대. 유방암 안 걸렸으면 그 젊은 나이 여기 왔겠습니까?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와서 들어보니 전부 거꾸로만 살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갔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느냐. 이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게 해서 잠깐 이 피골계곡에 오게 하시고 잠깐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 잘못 살았어. 이렇게 이른 나이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료를 해줍니다. 집에 갔다가 오늘 다시 왔어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인데 6개월 시간을 내가지고 왔어요. 한 주일이었지만 아, 살 수 있다. 수술은 이제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두 주 했구나, 두 주. 한 주 하려고 했는데 두 주를 했어요. 유방암 만져지잖아요, 안 찍어봐도.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얼굴이 막 너무 환해요. 유스트레스가 됐더니 두 주 만에 딱 잡혀지는 암덩어리가 줄어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치료된다.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스트레스 어찌할 수 없지만 해석은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다? 내 맘대로. 자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자살하고 싶은 맘밖에 안 들겠지만 이것도 거꾸로 해석하면 뭐예요? 살자. 두 번 살아, 한 번 사는 거지. 한 번 사는 날까지 한번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기가 죽어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문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병까지 오히려 치료해주는 유스트레스가 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암이 확 번지는 디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쉽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키 내가 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암을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스트레스를 제가 들어도 막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은 분이 제가 여수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오셨어요. 주승기 씨가 진짜 한 사람에게만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받았어요. 무하러 사나?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나는데. 자살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중증, 우울증 환자로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짓눌리니까 면역세포도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져가면서 알러지가 찾아왔는데 손을 찬물에만 넣으면 여기가 뭐 발진이 올라와요. 여자니까 할 수 없이 밥은 해야 되니까 설거지할 때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찬바람만 맞으면 얼굴에 서버가 또 올라와요. 그리고 치질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더니 한 5cm까지 나왔대. 빨간 피를 화장실만 가면 싸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질로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겁나가지고 못 가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강의를 듣습니다. 죽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놀랍게 변합니다. 산책을 딱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딱 껴안아주는 것 같은 임재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한 시간을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전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이 때도 써보고 그냥 있는 맘 그대로도 한번 풀어보고 하지 어디서 하겠어요?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도망가. 아 근데 한 시간을 그렇게 막 따졌는데도 예수님이 여전히 껴안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시달렸니? 이제 나와 손잡고 다시 한번 걸어가보지 않을래?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가면서 우울증이 그 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얼굴 다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이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만들었더니 장갑 벗고 찬물에다 넣어도 이게 안 나타나요. 치질은 녹아 없어졌는지 들어갔는지 없어져버렸어요. 제일 심각한 환자로 참여를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여수 요양병원 식당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우리 어중간한 사람 채용 안 해요. 네. 너무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인간 무슨 짓을 해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어요. 그 사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해석은 긍정적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해. 해석만 마음만 바꿔먹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스트레스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방문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하나 더 들어가면은 안방이 있지요. 거실까지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의식과 잠재의식의 방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보니까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그냥 웃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침 안개처럼 내 마음속에 뿌연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 저쪽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이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버려져요. 그런데 웃을 이유가 있어야 웃지.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웃어야 돼요. 여기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도대체 웃을 수 있는 기분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우는 건 내 마음대로 못 울지만 웃는 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간단해. 하자를 좀 빨리 하면 됩니다. 그 못하는 사람, 하자 발음 못하는 사람 있어요? 네? 하! 한번 해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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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기뻐서 웃을 때와 똑같이 엔돌핀은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일단 나오면 얘가 내 기분을 진짜 웃을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싹 사라지고 그리고 엔돌핀은 몰핀보다도 20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1교포이신 정옥진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허리가 처음에 90도로 굽어진 상태에서 겨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런다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누가 방에 수맥이 흐르는 데서 자면은 통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려줬더니 누워있는데 통증이 있으니까 딱 그 자리에 수맥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 수맥이 흘러서 그러나 하고 벽에를 가지고 떼굴떼굴 둥글어서 저쪽 윗목에 가서 누워봤더니 거기서도 아파. 방 이쪽 저쪽 다 다녀도 다 아프네. 아, 이 방에는 전부 수맥이 흐르나 보다. 저쪽 방으로 갔대. 여기저기 다녀도 다 아파. 그래서 심지어 싱크대 밑에까지 겨들어가 봤대. 다 아파요. 오전에 양방 오후에 한방. 이게 일인데도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첫날 이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가 딱 끝났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아픈 사람이 그때는 제가 또 한 2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2시간 강의를 듣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강의 듣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분이 히브리어를 좀 배웠어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래. 그래서 감동 밀려올 때마다 이분이 아멘 했더니 아멘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막 아멘을 하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고 한 시간을 그냥 두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 엔돌핀보다도 200배도 강력한 이 진통제인데 아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치료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멘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이게 박자를 놓치면 또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안 놓치려고 그냥 열심히 듣다가 이게 아멘할 기회만 오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했더니 4일 지나니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일자로 펼쳐졌어요. 얼마나 중환자인지 혼자 올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이 휴가를 내가지고 왔습니다. 와서도 저쪽에 숨어서 자기 치료하러 온 게 아니고 부인 때문에 온 것인가 담배를 숨어서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분이 약을 끊고서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구부러졌던 허리가 일자로 펴지지 이걸 보더니 남편이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이 떼는 거야. 교정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하고 전자침으로 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나섰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담배 끊겠습니다. 나 침례 좀 주세요. 마지막 날 둘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한 번 하면 됐지.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면 뭐예요?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잔소리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잔소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잔소리 많이는 안 했어요. 제가 성경 다 봐도. 그런데 무슨 말에 잔소리가 들어갔는가 하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그랬으면 됐지.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게 잔소리 아니고 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했겠는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강의 다시 해도 되겠어요? 강의할 맛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쁜지 안다 그러면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기분 나쁜지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묵직한 게 나를 눌러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분이 나쁘고 성격까지도 구부러졌어. 요거는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스트레스가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잠재의식에 안방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분명히 기분이 나쁘고 병까지 들었는데도 나도 몰라.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 막연하게 내 신세 왜 이런가 하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의식의 주머니보다 잠재의식의 주머니가 더 크기 때문에 쪼개보면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여기서는 뿌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라앉아서 응어리가 져 있어요. 이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신경계통을 짓 누르면은 신경계통의 신호를 통해서 움직이는 오장육부가 멈춰지면서 질병이 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 많은 중환자들은 대부분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가라앉은 응어리진 스트레스 덩어리들 때문에 신경계가 짓눌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온 거예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고 화이트 부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로 웃음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웃는 게 직업인 코미디언이 자살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요건 안 없어져요. 오늘까지 웃으면서 막 대화하던 사람이 내일 자살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웃음으로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잠재의식 속에 일평생 차곡차곡 쌓여서 응어리진 이 스트레스가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깊은 질병의 원인이에요. 백투에덴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말씀의 초점이 가장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에 이것은 눈물로 녹아서 나가는데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이것을 다 녹여내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눈물로 녹여내면서 치료를 해보자라고 하는 많은 병원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울음요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눈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치료제가 들어있다. Cure by crying. 우는 것으로 인해서 cure, 치료를 한다. 이런 논문이 나오고 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다 받아봤어요. 양파를 깔 때에도 눈물은 나오죠. 그걸 받아서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소금물 조금 있고 영양분 조금 있고 뭐 윤활유 조금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오는 눈물이 있죠. 요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연구 논문까지 안 써도 그냥 울었더니 속이 후련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아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한 눈물은 어떻게 흘릴 수 있을까? 웃음은 하자 빨리 하면 되는데 울음은 뭐 침발로서 울 수도 없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깊은 질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자, 눈물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한번 봅니다. 뇌에서 혈류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머리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지가 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혈류의 압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대로 가면 진짜 터집니다. 뇌출혈이 오기도 해요. 아니면 이게 돌아버려 실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과 함께 그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면서 혈류의 압이 쫙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이 압력밥솥에 밑에서 뜨거운 열을 막 더해주면은 그 속에 있는 물이 팽창하면서 압력밥솥 속에 압력이 막 높아지죠.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초창기 압력밥솥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이게 터져가지고 밥풀 떼기가 천장에 다 달라붙고 그런 사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터져요. 그런데 그때 터지려고 할 때 위에 있는 꼭지 하나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치익 하면서 수증기와 함께 압이 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뇌가 돌거나 터지기 직전까지 스트레스가 밀려왔거든 다른 거 없어요. 치익 하면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는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질병까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